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첫 번째 위치 A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모의고사 폴더에 가시면 자전거 매장 관리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자전거 매장 관리 탭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자전거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회사명, 입고일자, 단가, 수량, 매출액, 이익금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 클릭하시고 조건에서요, 입고 일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16 10월 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첫 번째 조건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매출액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그 다음 100만 원인가요? 동그라미 1 먼저 입력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두 번째 이익금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눌러서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가져와졌고요. 가져온 데이터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클릭해 주시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이 최대이거나 최소인 자료입니다. 매출액이 있는 H1셀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함수를 사용하니까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아래쪽에다가 직접 A26에다가 사용자가 임의로 필드명을 만드시면 되세요. 최대 매출액이라고 입력해서 매출액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함수를 라지하고 스몰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먼저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요. 라지 입력하시고요. 매출액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 H2부터 H24까지 선택하되 각각의 셀마다 데이터를 비교하더라도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 큰 값이라고 쉼표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현재 H2부터 H24 영역에 있는 가장 큰 값이 H2셀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수 있도록 H2와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 작성합니다. 다시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열너비 좀 조절하고요. 최대 매출액 옆에다가 최소 매출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행을 다르게 입력하고요. 스몰 함수 이용해서 동일하게 매출액에 있는 범위 지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쉼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넣고요. 그 값이 H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엔터. 최대와 최소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회사명과 자전거명과 매출액만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세 개의 필드를 선택해서 Ctrl C 아래쪽에 와서 A30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조건과 그다음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가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지정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회사명부터 매출액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2부터 J24까지 선택하시고 구매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이익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함수가 필요하겠죠. OR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이익률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I2셀을 클릭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 $i 숫자 2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초과하다, 크다, 20%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고 두 번째 이익금이 J2셀을 클릭하되 F4, F4 두 번 눌러서 $J 숫자 2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만인가요? 5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 글꼴 색깔은 파랑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서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J2부터 J2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보호 탭에 클릭하셔서 현재 잠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숨김도 체크를 하시고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검토 탭을 클릭하셔서요.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문제의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고 허용할 내용은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세 번째, 이제 통합 문서에서 워크시트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 보호할 대상에 기본적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별 단가와 수량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명에 따른 단가는 오른쪽 표 1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수량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F3셀 선택하시고, 이퀄, VLOOKUP을 통해서 가격부터 가져올까요? 단가, VLOOKUP, 자전거명 B3을 가지고 오른쪽 단가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J4부터 K10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해당한 단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값에다가 곱하기 앞에 있는 수량을 곱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F와 G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익금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일자가 4월 이전이면 이란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그 다음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금 전에 구해놨던 매출액에 곱하기 20% 심표,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에 곱하기 30%라고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판매 일자와 수량을 이용해서 6월과 7월의 수량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J16셀 선택하시고요. Average 함수 이용합니다. 그 다음 if 함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6월에 해당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month 함수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월이 입력된, 판매 일자가 입력된 D3부터 D30, D28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한 번만 구할 거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값이 U가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해 볼까요? if 다음에서 가로 한번 다시 열고, if 다음에서 가로 닫고. 6월과 7월. 보통은 and 조건으로 곱하기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OR 조건, 6 또는 7이니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OR 연산자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판매 일자 선택하시고 그 값이 7과 같습니까? 바로 닫고 그다음 쉼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건을 주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이제 평균값을 구한 데이터는 수량입니다. 라고 수량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23부터 28까지.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명별 회사명의 판매건 건수를 몇 건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고요. K22셀을 선택하시고 equal sum 함수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자전거 명이 입력된 데이터 B3부터 B28까지 선택하고 그 값이 같습니까? 스파크하고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요. J22, J23, J24, J열이 있습니다라고 F4를 세번 누르셔서 $J22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회사가 입력된 C3부터 C28까지 선택하고 F4를 안 눌렀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삼천리 K21과 같습니까? K21, L21, M21. 21행에 있습니다라고 F4를 두번 눌러서 21행만 고정시키고요. 가로 닫습니다. 아까 자전거 명이 있는 B3부터 B28 영역도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조건에 만족한 곱하기는 AND 연산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if에 sum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둘다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라고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H3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public function fn b고입니다.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수량이 크거나 같다 30이라면 then 저희는 fn bgo에다가 단체 구매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bgo는 5보다 작습니까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는 if 구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우도록 하겠고요. 다시 셀렉트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 케이스 is 값이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fn bgo에다가 단체 구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케이스 is 5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해서 그렇다면 fn bgo는 개인 구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case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bgo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셀렉트를 사용했으니까 and select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M 비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수량만 선택하시고 2, 3세를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따라서 단체 구매, 개인 구매,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A1부터 G3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I4 위치부터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시작 위치, 데이터 위치가 I4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I4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가지고요. 판매 일자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다가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 자전거 명은 갑에다가 단가, 그다음 이익금을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매출액에 대해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I5셀에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그룹을 누릅니다. 시작값은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끝은 600만 원에 해당한 값을 넣습니다. 단위는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성된 데이터 중에서 단가와 이익금에 대해서 필드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계 단가라고 되어 있는 K4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 탭에 숫자를 선택하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L4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필드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J4셀의 자전거 명, 개수 자전거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드 이름을 자전거 수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자전거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완성된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 1번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자동 서식 한번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보이시는 보고서 1번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 새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D16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sum product 함수 이용하셔서요. 총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D3부터 D15까지 신표, 그 다음에 단가 C3부터 C15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값을 다 구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우리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첫 번째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했습니다.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 그 다음 도형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입력하신 다음, 글꼴에 대해서 굴림체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굴림의 14. 글꼴은 굴림의 14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글씨 입력하시고 경계라인을 선택하셔갖고요. 전체 기체를 선택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선 글꼴 안 바뀝니다. 경계라인의 바깥쪽 선을 클릭하셔서 글꼴을 굴림의 14 선택하시고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맞춤에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총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한번 지워보고 클릭하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방문객 수의 계열을 제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계열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 클릭합니다. 다음, 유료 내 국민 방문객 수라는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차트 서식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보조 세로축에 대한 눈금이 최소값과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에다가 최소값은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주단위에 가서요. 현재 5만인데 10만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범례 서식은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범례가 현재 그림 아래쪽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 클릭하시고요. 네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 지역별 방문객 고고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굵게는 되어 있으실 거고요. 네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벨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치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실제 꺾은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 한번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작업 다섯 가지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전거 구입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자전거 구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 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자전거 판매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관리를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자전거 매장 관리 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 가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고 이니셜라이즈 클릭합니다. 그 다음 CMB 자전거 명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서 첫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부터 할까요? 세 번째 폼을 종료하면 우리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unload me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셨습니다. 좀 쉬운 것부터 작업하시고요. 네, 두 번째 등록 버튼입니다. 현재 창을 잠깐 닫고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 다음에 기준세를 B3세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위쪽 연결되지 않은 거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3을 하면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전거 구입, 디버그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서 자전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자전거를 써야 되는데, 자전거, 이렇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전거 구입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오타가 있어서 아까 오류가 났던 거고요. 자전거 판매 관리에서 회사명 직접 입력하시고요. 자전거명 하나 선택하시고 판매액 입력하고 구분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회사명은 두 번째 있는 B열에, 자전거명은 C열에, 판매역은 네 번째, 그다음에 구분은 다섯 번째. 할인액은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if 구문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세를 다시 한번 잡으면 B3세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그래서 플러스 3이 필요하다. 2행의 두 번째 열이 자전거명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우리는 자전거 판매 관리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를 하나 만들 거고요. 레인지, 아까 기준 셀이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3을 합니다. 셀즈 i, 2, 두 번째 B열에다가는 텍스트 회사명을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셀즈 i, 3에다가는 3은 자전거명을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CMB 자전거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매액을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TXT 판매액을 입력하시고요. 숫자 값을 value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일반을 선택을 하면 판매액이 할인율이 3% 할인이 되고요. OP09를 선택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라고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만약에요. 사용자가 OP 일반을 선택했다면, 선택했다는 거는 값이 true라면 우리는 셀즈 i,5에다가 표시할 값은 일반입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할인율을 입력하는데 할인율은 3%를 판매액의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입력받은 셀즈 i,4에다가 곱하기 0.03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OP 일반 아니면 공동구매였는데요. 그렇다면 위에 걸 다시 복사 Ctrl-C, Ctrl-V에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공동구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할인은 10%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0.1로 수정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이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른쪽 창 한번 닫으시고요. 자전거 구입에 가서 회사명 입력하시고요. 임의로 데이터 하나를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명 선택하시고 판매액 입력해 보시고요. 일반인지 공동구매인지 선택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회사명과 자전거명과 판매액, 그 다음에 구분, 할인액, 판매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인했습니다라고 할인액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창이 닫히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각각의 배점이 5점이고요.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자신 있는 건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어려운 문제 하나씩 하나씩 실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